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헤어진 연인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은 또 이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하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그 남자 만나지 마라고 하면, 네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또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사람 좋고 싫은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 정이나 헤어진 인연에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두 분 다 사주팔자가 있겠죠. 그거를 선생님이 보고, 자, 너희는 절대 될 수 없는 인연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은 거기서 그 인연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연법이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은 선생님들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부적을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방과 피방 뭐를 다 합니다. 왜? 내가 너무 좋으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상사병에 죽을 수는 없어.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죽진 않아요. 아니 근데 자살까지 가는 그런 친구도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헤어진 분들하고 이제 같이 재회하는 거, 자, 안 되는 인연은 분명히 안 됩니다. 하지만 정이나 이분하고의 아직 인연이 남아 있고 나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만의 이제 예방이라고 할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뭐 비법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어지는 예방법이라든지 뭐 정성이라든지 다 달라져요. 때로는 그래, 이렇게 해서 너희는 결혼까지 가면 좋겠다. 그럼 어떤 합의를 이루는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소위 젊은 친구들 많이 하잖아. 선생님 나는 어디 가서 살풀이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자, 선생님만의 이제 예방이라면 예방인데 모든 분들한테 다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집에 각자 다 접시가 있을 거예요. 동그란 원 접시, 유리 접시 요새 많잖아. 다이소 가도 2,000원이면 사. 과일 같은 거. 그 접시를 땅에 딱 떨어뜨렸을 때 접시가 절반으로 딱 깨지면 이 인연하고 본인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접시를 딱 깨서 접시가 3등분이나 4등분이 났다면 그 인연은 안 되는 인연이에요. 접시가 반드시 깨다 보면 절반으로 탁 깨지는 접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접시를 하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세요. 깨진 부분을.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이성의 친구의 적어도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써두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예방이 듣는다면 그쪽에서 아무튼 한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시가 3등분이나 4등분으로 갈라진 접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나 접시 깼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접시는 반으로 깨지는 접시는 그 인연이 다시 인연법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접시를 깨서 두 개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보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상황 자체가 접시를 깰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만약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봤을 때 아직 연이 이어져 있다 하면 선생님이 그걸 또 이렇게 부질 수 있다. 아,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다 생년월일이 틀리기 때문에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선생님이 다른 또 예방을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금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 쓰기 싫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컨텐츠를 내보낼 때는 어쨌든 선생님의 이익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조금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헤어짐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이 볼 거예요. 네네. 그분들한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본의 아니게 인연법이 안 돼서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또 억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운기 자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인연이 가면 전연이 옵니다.
그죠? 이해가 가면 저해가 오듯이. 네. 그죠? 올해는 경자년이에요. 네. 경자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경자년이 가면 신축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헤어진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자, 올해 못다한 인연이 있다면 또 우리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까지 한번 이루어 보세요. 인연이 가면 전년이 온다고 합니다. 인연이 가면 전년이 온다. 아, 그럼요. 경자년이 가면 신축년이 와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아니고 나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그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